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불긋불긋 예쁜 옷을 입은 가을산. 새로운 계절을 맞아 정열적으로 탈바꿈한 대구 광역시의 등산 명소로 찾아가 봅니다. 어우, 곱다. 단풍 색깔 정말 제대로 됐네. 여러분, 단풍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 아비가일도 단풍 여행하러 왔는데요. 저 함께 가보실까요? 팔공산을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쉽게 전망대에 다다를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선택했습니다. 팔공산 케이블카. 무려 1980년대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팔공산의 케이블카. 사이즈가 참 아담하죠. 제가 전국에 있는 케이블카 많이 타봤지만 여기 팔공산의 케이블카는 좀 아담하거든요. 조금 작은데 작아서 그런지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조심스레 탑승. 이렇게 등 대고 앉은거는 처음이에요. 색다른데. 팔공산의 웅장한 숲을 가로질러 점점 올라갑니다. 와, 저기 단풍 좀 보세요. 우와, 진짜 예쁘다. 여기. 와, 이 단풍이요, 색깔 정말 제대로 물들었네요. 뭐 무려 5분 정도면 정상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엄청난 속도죠. 지금 다 왔습니다. 정상까지 다 왔습니다. 이거 걸어 왔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역은 바로 하늘정원입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원하는 대로 아주 편하게 앉아 도착한 곳 하늘정원에서 계단을 조금만 오르면 진짜 정상입니다. 오, 우와, 여기가 정상인가 봐요. 정상이다, 정상! 와, 팔공산의 정상은 진짜 유명하잖아요. 반갑다, 팔공산아. 야호!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오면 정상까지 조금만 더 걸어 올라와서 이렇게 멋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와! 팔공산 감상하는 방법. 등산화 없어도 돼요. 등산복 없어도 돼요.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오케이. 화이팅! 아,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지고 형형색색으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내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산이 있어서 대구 시민은 굉장히 축복받은 시민들입니다. 팔공산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정상의 산책길을 거닐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니, 뭐가 있길래? 여기구나! 소원바위! 다들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소원바위에서 지극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소원을 빌고 가면은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바위에 뭘 그리 붙이고 계시나 봤더니 아, 동전. 어디 보자. 아이고, 미끄러워라. 아유, 쉽게 붙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때 붙었어.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는 거. 딱 붙였으니까 아마 꼭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지면 책임지는 거예요? 대답 잘해야 돼. 안 이루어지면 100원짜리라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500원짜리였으면은 이루어졌을 텐데. 다시 도전? 너무 적게 썼어. 울퉁불퉁한 표면에 잘 맞췄어. 아비가일도 붙였어.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도 빌어봅니다. 꼭 이루어지겠죠? 팔공산으로 단풍 경장!